이 사건의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났을까요? 결국 성종은요,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벌을 내리지 않고 이를 마무리합니다. 유자강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고발 대상 한 명을 치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자강은 이번 고발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유자강은요, 세조 예종에게 했던 것처럼 왕의 마음을 읽어서 이번엔 성종의 눈에 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자강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유자강을 도총관에 임명한다. 당시 궁궐을 지키는 부대 사령관격인 도총관은요, 정이품 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유자강을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는데 대신들이 유자강을 저놈 안 되겠다라고 완전히 마음을 굳히는 결정적인 상소를 유자강이 한 번 더 올리는데요. 성종 어느 날 이렇게 흙이 섞인 비가 한 달 동안 계속되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재앙이다. 근데 유교 사회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솔선수범해서 근신하고 하늘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건의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성종도 이제 근신하고 있는데 유자강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하는 지금 이미 근신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중신들이 자기들은 집에 가서 풍하고 놀리고 술 마시고 다 사치풍조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상소를 계기로 이제 유자강은 모든 조정 신료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이고 이때부터 유자강은 조정의 모든 대신들한테 간신으로 불리게 됐어요. 자, 그렇게 정이품의 관직을 얻고 유유자적 지내던 유자강. 그런데요, 1년 뒤인 1478년 유자강의 집에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관군 왜요? 그리고 유자강을 포박해 의금부 감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유자강이 대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문란케 한 죄인이 참대시하고 그 처자는 종으로 삼으며 가사는 정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정치 뜻을 가진 신하들이 무리를 지어서 네. 집단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은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왕조국가잖아요. 그런 조선에서 왕을 배제하고 신료들끼리 분당을 만든다? 이건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자강이 조선에서 금기시되는 분당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주로 상소를 쓰는 일을 많이 했던 유자강이 상소로 고발당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사실 조정 신료들은요, 얼짜라는 비천한 출신임에도 상소를 남발하는 건 물론이고요, 왕의 총애를 받아 관직을 꿰차고 있는 유자공이 당연히 눈에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조선 조정 신료들이 유자강을 무리를 지어 결탁했다는 붕당 형성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조정 신하들의 빗발치는 처벌 요구에 유자강은 유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쟁취한 관직과 1등 공신의 지위까지 모조리 박탈당합니다. 조정에 진출한 지 11년 만에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조정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조정에서 내쫓긴 유자강이 유배 간 곳은 바로 경상도 동래였습니다. 이대로 유배지에서 성종에게 잊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자강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그때 유자강은요,
자신의 존재를 성종에게 어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동네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공문을 과도하게 징수한 것 같다라고 비리 고발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쓴 겁니다. 그 지방의 사정을 상소문에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배가 왜나라의 배보다 약한 것 같다. 이런 상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충신이라는 인상을 성종에게 각인시키려고 갖가지 소재들을 긁어 글을 쓴 겁니다. 상소 엄청 썼겠네요. 상소맨이에요, 상소맨. 그러니까 상소맨. 어떻게든 성종이 자신을 잊지 못하도록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소문 한 장으로 출세길에 오른 유자강다운 처세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1480년 11월 온 조정이 떠들썩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하, 유자강의 죄를 용서해서는 아니되옵니다. 결국 성종의 관심을 끌려는 유자강의 노력이 성공한 걸까요? 통했나 봐. 유자강이 유배간 지 2년이 되던 해 성종이 유자강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어? 와. 신료들의 반발에도 성종이 유자강의 복귀를 강력히 밀어붙였거든요. 유자강은요, 죄인으로 전락하면서 빼앗겼던 공신의 칭호를 되찾는 건 물론이고요, 숭정대부 행지 중추부사라는 관직에 임명되기까지 합니다. 숭정대부 행지 중추부사는요, 왕에게 자문을 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이때 유자강은요, 역시 왕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요? 늘 그래 왔듯이. 그쵸. 그리고 1486년 10월 유자강이 또 한 번 성종에게 자신의 충심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성종은요, 경기도에 있는 산으로 사냥을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종의 사냥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냥 나가려고 해. 신하들의 반대였습니다. 조선은 무력보다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 나라잖아요. 네. 궁궐에서 학문을 닫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신하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은 무인들을 잔뜩 이끌고 어울린 행사잖아요. 그래서 조정의 신하들은 성종의 사냥을 역시 반대. 아니 되옵니다 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아니 되옵니다 이 신하들과 정반대의 의견을 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자광. 그렇죠. 바로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은요, 성종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 가고자 하는 지역의 지형과 짐승을 잘 아는 농민들을 군사로 동원하고 전하를 위한 사냥을 성대하게 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반대죠? 네. 유자강의 이 말을 들은 성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언제든지 항상 내 편에서 얘기해주고 마음 이야기 들어주고. 네. 네. 성종은 흡족한 듯 유자강의 말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종이 원하던 대로 사냥은 추진되었을까요? 뭐 진행됐군요. 네. 안 됩니다. 왜요? 안 됩니다. 뭐 곧바로 조정에서 막 이런 비난을 마구마구 퍼붓거든요. 여은 씨가 거기로 한번 읽어주시죠. 유자광은 천얼로 그 구변을 늘어놓아 임금이 사냥을 좋아하도록 유도하였으니 이것도 임금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다. 네. 천한 얼자 출신 유자광이 임금이 사냥을 좋아하도록 유도한다. 이건 다 왕의 마음을 공략하려 한 짓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유자강은 신료들의 공격을 자주 받습니다. 유자강이 얼자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494년 12월 유자강에게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련이 닥칩니다. 그렇게 유자강이 겨우 마음을 얻었던 왕 성종이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위기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죠. 조선의 10대 왕 드디어 연산군.
자, 연산군은요, 유자강이 모시게 된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자강은요, 이 새로운 왕에게 냉큼 달려가 얼굴 도장 찍고 싶었겠죠. 하지만 네. 유자강은 개인적으로 연산군에게 얼굴을 비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종이 사망했을 당시 유자강은요, 고향에서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유자강,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연산군 눈에 띄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유자강, 이때 그가 노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종의 장례식. 유자강은요, 한양으로 올라가서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중에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이거는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유자강이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버려두고 가는 것은 자칫하면 효를 저버렸다고 역풍을 맞아요.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맞아요. 때문이죠. 네. 얼자 출신에 그렇죠. 어머니 효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자강은요,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자강의 주특기 뭡니까? 새로운 상소. 맞습니다. 유자강은요, 자신도 성종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신하의 도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홍자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 상중이라도 국상에 참여하는 게 옳다, 구구절절 간곡함이 담긴 상소문을 써서 올립니다. 유자강의 상소문. 이번 상소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산군은요, 유자강의 충심을 가상하게 여겼지만 신하들이 죄다 아니 되옵니다 반대하는 바람에 유자강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97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조정으로 복귀한 유자강은요, 호시탐탐 연산군의 눈에 띌 만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자강은요, 눈이 번쩍 뜨일 엄청난 정보 하나를 입수합니다. 그 정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초. 사초는요, 실록을 만들기 위해 사관들이 기록한 자료지요. 사초. 그런데 성종이 죽고 편찬될 성종실록의 사초에 연산군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초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듣게 된 유자강은요, 헐커니 바로 이거면 연산군의 관심 바로 끌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조선의 왕들은요, 사초와 실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자강이 연산군에게 가장 먼저 사초의 문제점을 알리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이제 충신되는 거죠. 아니 그렇긴 한데 와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유자강은요, 원로 대신들과 함께 연산군을 찾아가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사초에 있다는 그 충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뭐예요? 저라 김일손의 사초에 불충한 글이 실렸기로 전하께 아뢰나이다. 불충한 말이라니. 세조대왕께서 노산군의 시신을 사내버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으며 또한 며느리뻘인 귀인 권씨를 비롯하여 여염의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려 하였고 소릉의 제궁을 파헤쳐 만약 이 내용들을 그냥 둔다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세조의 문제적 행동들이 실록에 영원히 남게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건 조선 왕실에 대한 능멸이었습니다. 자, 유자강의 고변을 들은 연산군, 이후 어떻게 했을까요? 1498년 7월 12일 문제의 사초를 쓴 사관 김일손을 체포합니다. 위인을 능멸하는 풍습을 통렬히 뿌리 뽑으라. 완전히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요,
김일손을 무질게 고문하라 명령하죠. 그 뒤로는 조선 조정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때 사초가 발단이 되어서 연산군이 일으킨 충격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오사화,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아, 그리고 이 무오사화는요, 조선시대 최초로 일어난 사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최초의 사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자광. 유자광. 와, 근데 이건 정말 몰랐어요. 와, 신기하다. 자, 교수님. 네. 그 유자광의 말을 연산군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연산군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조가 즉위했는데 그것을 즉위가 아니라 찬탈이야. 그렇게 보는 정서가 상당히 편만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왕위를 찬탈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죠. 아... 더군다나 연산군은 즉위한 초기부터 대관들하고 굉장히 갈등관계였거든요. 그럼 연산군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사초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그 빌미 삼아서 대관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죠. 자, 유자광은요, 이런 정치적 흐름을 잘 꿰뚫어보고 연산군에게 필요한 걸 제 손으로 찾아 직접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마음에 들기 위한 유자광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자광은요, 사초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또 찾아냅니다. 와, 유자광 진짜 바쁩니다. 바쁘죠? 와, 자, 기회. 그 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조의제문, 중국의 황제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란 뜻이죠. 중국의 황제 의제는요, 어린 나이에 신하였던 항우에게 살해당한 인물입니다. 어, 이 이야기 들으니까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세조, 세조. 하와 누구? 아, 단종, 단종. 그렇죠. 그렇죠. 세조와 단종. 유자광은요, 바로 이 조의제문이 왕을 죽인 중국의 항우에 빗대어 세조를 비난한 글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또 찾은 거예요. 또 찾아서 전하, 이거 보십시오. 자, 이 유자광의 고발을 들은 연산군 또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의 사초를요, 모조리 불태워버리고요, 김일손을 포함한 다섯 명을 거열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까지. 어? 아, 들어봤어. 이거 우리 했어. 부관 참시하고 나서야 마무리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로 무오사화의 내용이잖아요. 그 무오사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자강. 유자강이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렇다면 이후 무오사화의 최대 공로자 유자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에게 그 충심을 인정받아 성종 때도 임명된 적 있는 무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관직 유자강은 오위 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됩니다. 이때 유자강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또다시 유자강은요, 왕의 마음과 돌아가는 정척 판세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고발과 상소라는 유자강의 생존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자강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마음을 속속들이 읽던 유자강조차 말문이 턱 막힐 일이었죠. 아마 이걸 보고 유자강도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갑자사화. 신하 100여 명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는 등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었죠. 갑자사화 왜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두 명인가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맞습니다. 전하의 모께서는 결국에 사역을 받게 되셨다이다. 연산군은요, 어머니 폐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중상 모략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폐비가 된 건 물론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것까지 듣게 되죠. 이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 폐비윤 씨를 중상 모략한 성종의 후궁들을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젓갈. 젓갈로 담가버렸죠.
이후 연산군의 손에 패비 윤 씨와 관련된 지사들이 하나 둘 죽어나갔습니다. 살육을 저지르는 연산군을 보면서 유자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자강은요,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용히 숨죽여 지냅니다. 교수님, 이때도 연산군의 비위를 잘 맞추면 그냥 무사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당시 갑자사화 때 보면은 연산군이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유자광도 지금 연산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게 그래서 갑자사화 때 동안에는 유자광이 조용히 지내요. 유자광도 조용하게 만든 연산군. 연산군의 갑자사화. 와요. 유자광의 눈치로도 연산군의 마음은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군 그 자체가 됩니다. 정사는 내팽개치고요. 전국 각지의 미녀들을 불러모아 술판을 벌였죠. 간혹 바른 말을 내뱉은 충신들은 연산군에게 무참히 살해됐고요. 조선 조정에는 간신들이 득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조선 왕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새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조선에서 신하들이 왕을 폐위한 최초의 사건, 중종 반정. 중종 반정. 연산군의 광기 어린 행동에 참다 못한 신료들이 칼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반정을 일으킨 신하들은요, 단 하루 만에 연산군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누가 지휘했다? 중종. 조선 제11대 왕 중종.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산군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요,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를 갔지요. 연산군 곁에서 아첨하던 간신들은 반정군의 손에 모조리 죽어나갔습니다. 어? 그런데요. 유자광님. 그런데요. 이 중종 반정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반정군 무리 가운데 아주 익숙한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설마. 설마 이제 글로 갔어요? 와. 아니 언제 글로 갔대? 유자광? 유자광이었습니다. 와. 이야. 유자광은 이제까지 연산군에게 마음에 들도록 정말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자광이 연산군을 배신하고 반정 세력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와. 이야. 자,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날 밤, 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누군가가 은밀히 유자강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거사를 주도한 반정 세력이었죠. 그들이 유자강을 찾은 이유, 그 이유는 폭정을 일삼는 연산군을 함께 몰아내자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왜 반정 세력은 유자강에게 도움을 청한 건가요? 그러니까 유자광이 도청관을 세 번이나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 더하기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세 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정하는 그날 저녁에 이거를 부대를 새로 편성해서 이제 지휘관을 맡기는데, 그래서 반정 당시 때 일단의 독립부대를 지휘해요. 아, 경험이 있죠. 그리고 유자광이 비록 서울 출신이지만 지략이 출중하고 뭐 그런 게 워낙 뛰어난 사람인 걸 다 아니까 그 반정했던 사람들도 유자광한테 손을 내민 거고, 유자광은 바로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유자광하고 이제 조정들이 처음으로 합이 맞았던 게 그날인 거죠. 중종반정.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종반정이 끝난 후 유자광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반정세력 핵심이니까. 의로운 일을 일으킨 공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었는데 유자광, 신윤무, 박영문, 장정,
성경주를 1등으로 하였다. 1등 임신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유자강이 새로운 왕 중종시대에 당당히 1등 공신 책봉을 받은 겁니다. 새롭게 즉위한 조선 제11대 왕 중종. 중종은요, 유자강이 모시게 된 무려 다섯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당히 1등 공신 자리에 올랐으니 유자강은 뭐 또 탄탄대로를 걷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새로운 왕 중종이 들어선 지 불과 몇 개월 후 유자강을 위협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셀 수 없이 올라오는 상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자광은 서울 출신의 흉사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유자광은 음흉한 도적의 자질을 가지고 간교한 꾀를 품고 제주와 구변을 써서 간사한 술책을 부리는 자입니다. 무원년에 김일손의 일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모함하려 폐주에게 함부로 죽이는 단서를 열었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자, 이 상소들의 공통적 내용 무엇입니까? 유자광의 폭로. 네. 세조대부터 공격받은 출신 문제는 물론이고요, 과거 문제까지 유자광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신료들이 총 공격을 한 겁니다. 와, 아니 근데 1등 공신인데 같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었네요. 아, 무섭다. 그동안 유자강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했던 모든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유자강에게 되돌아온 겁니다. 1507년 5월, 유자강은 69세의 나이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강원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1512년, 유자강은 7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 유자강은요, 조선시대 서얼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성공을 꿈꾼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철저히 배척당한 유자강에게 유일한 출세길은 왕에게 잘 보여 충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조선사회가 서얼이라는 차별을 거두고 유자강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만 봤다면 어땠을까요?